Please listen carefully. 오늘은 원더걸스 아이빌류 커버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프라이머로 모공이 넓은 부위인 볼 앞부위와 콧망울 위주로 둥글리듯 발라줄게요. 그리고 매트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펴발라준 다음 물먹은 스펀지로 빠르게 펴발라주세요. 한 톤 밝은 컨실러를 하이라이터 대신 사용해줄게요. 볼 앞, 콧대, 이마, 턱에 발라서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커버 사진을 보면 쉐딩이 과감하게 들어갔더라고요. 헤어라인과 특히 광대 부위를 넓게 감싸줄 듯 발라주세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콧대에도 음영을 넣어주세요. 오늘은 립을 먼저 발라줄게요. 촉촉한 타입의 레드 컬러 립을 입술에 쓱쓱 그어준 다음 브러쉬로 립 라인에 맞춰서 펴발라줄게요. 눈썹은 짙은 고동 색상으로 그려줄 건데요. 저는 예은 눈썹에 맞춰서 그려줬어요. 살짝 올라간 듯한 일자 눈썹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썹 뼈 부위에 컨실러를 발라 눈썹이 좀 더 깔끔해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음영 컬러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가볍게 발라주고 눈썹 그릴 때 사용한 컬러를 총알 브러쉬에 묻혀 눈꼬리를 과감하게 빼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서서히 블렌딩 시켜주세요. 눈 앞꼬리 쪽에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힘이 없는 브러쉬로 경계 부위를 살짝 풀어주세요. 언더 끝쪽에도 눈꼬리를 따라 내려와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 정도까지 그려주세요. 너무 무펄만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이 어렵다면 이렇게 펄감이 들어간 섀도우를 가볍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눈두덩이 전체에 얇게 펄감을 얹어주듯 발라주세요. 언더 중앙 부위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블랙 펜슬 라이너로 라인을 그려주고 아까 섀도우로 올린 꼬리 라인을 따라서 라인을 살짝 빼줄게요. 언더 뒤쪽 점막이랑 앞머리 쪽에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앞서 사용했던 브라운 섀도우로 한 번 더 컬러감이 나오도록 덧발라줄게요. 그리고 넓은 브러쉬로 경계 부위를 한 번 더 살짝 풀어주세요. 화이트 펜슬 라이너로 언더 점막 가운데 부분을 채워주고 애교살 앞머리 쪽에 살짝 터치해주세요. 뒤쪽으로 길어지는 속눈썹을 붙여줬고요. 언더래쉬는 마스카라로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원더걸스 아이빌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더걸스 전체적인 메이크업 느낌은 비슷한데 저는 예은을 중점으로 따라해봤어요. 커버 이미지에서는 입술이 좀 더 촉촉해 보여서 립글로즈를 덧발라주는 게 더 비슷할 것 같지만 저는 생략을 해줬고요.
카리스마 있어지고 싶은 날 한번 해볼 만한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럼 안녕.